마이크가 안 된다. 마이크가 되는가 봐. 에피네요. 선생님 일어나시려고 하는데 아까 이렇게 노래 저는 여기서 이 포장된 노래소리가 정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주 근데 노래 우리 계속 떨어지다 보면 뭐 경전 내용이 쫙 있고 개를 설하여 말하리라 이러잖아요. 네. 나와요. 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화경을 많이 그려요. 화경은 뭐 어쩌고저쩌고 말씀을 쫙 듣고 제자하고 대화를 쫙 하고 내가 다시 개를 설하여 말하리라 아니면 이제 제자가 네, 앞에 말씀을 개를 설하여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앞에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딱 주절에 맞춰서 다시 설한 게 개예요. 계속, 네. 그 일반적으로 계속. 그 개성이, 네. 우리가 그냥 계속 계속 그러는데, 인도에서는 그게 노래가락이에요. 노래가락에 맞춰서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인도에서는 그렇게 음악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그 계속 자체가,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치가라서 열반을 딱 하셨는데, 거기 살던 사람들이 말라족이에요. 말라족은 무슨 족 하든지 말라족 사람들인데 시다가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훌륭한 부처님이 우리 여기 와서 돌아가셨다. 열반하셨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부처님이 이렇게 부처님 법진 이렇게 계시면 자기네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음악 장 오만 걸 다 가지고 나와서 부처님 법신이 이렇게 계시면 이 법신을 빵글빵글 돌면서 노래 부르고 춤춥니다. 우리 개념으로는 아니 어른이들로 하신다 어떻게 그러죠? 근데 인도에서는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훌륭한 성자가 우리 마을에서 열반하신 게 열반했다라는 말은 완전한 성공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열반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법신이 사라진 걸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완전한 성불, 완전한 깨달음 얘기하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성자, 그래서 이 위대한 성자를 좋아해서 이렇게 훌륭한 일. 그래서 그렇게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노래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 우리 스님들 계시려면 네, 대승불교에는 좀 다른데 남방불교 쪽 스님들 계시려면 막 노래하고 춤추는 거는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근데 스님들은 노래나 하고 막,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은 대승불교 국가이고, 그 불교가 흘러오면서, 이제 많은 변화도 있고, 스님들도 예술도 하고, 뭐 이런 거는 뭐, 그 나라에 맞춰서 변화가 된 거니까, 우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우리가 불교에서 이렇게 하천단들이 노래 부르고 이러는 게, 굉장히 부처님께 찬양하고, 부처님을 부르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불교가 원래 참불가라고 하잖아요? 참불가가 지금 제가 말씀한 거 부처님의 공덕이 부처님이 얼마나 훌륭하신지를 찬탄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신 게 찬탄 공양 올리신 거야. 찬탄 공양 올리신 거를 여기 계신 분들이나 우리 스님들이나 듣고 너무너무 환희로운 마음 함께 기뻐하는 수의 공덕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귀로 즐거운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함께 즐거워하고 부처님께 좋은 공양을 올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합창단 불단님 거사님들 다 이해하셨죠? 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은 실은 제가 굳이 PPT를 안 만들었어요. PPT를 안 만들었고 지금 여기 갖고 있는 거 있죠? 갖고 있는 게 식품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한물을 굳이 안 넣었어요. 다음에는 한물을 보고서 다음에는 한물을 위에 넣어야 되겠다 이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 식품인데 번호가 쓰여 있어요. 제가 번호를 일부러 오른쪽에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요 본문에 번호를 얘기할 때 얼마나 엄두분명하기 쉽게 이 번호가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일부러 붙인 겁니다. 그러면 식품에 있는 왼쪽 페이지 식품에 있는 거를 우리가 그냥 다 같이 한번 또 복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부터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 열애가 옛날에 연둥굴 토량에서 어떤 법에 있어 어둠 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지요. 열애께서 연둥굴 토량에서 어떤 법이 있어 얻은 것이 없습니다. 수고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작업이 아니요, 단지 흐름에서 상금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수불이야, 모든 보살 마하살은 용당이와 같이 정동심을 한다 형상에 집착해서 마음을 내지 말며, 소리 냄새 막 감촉법에 집착해서 마음을 내지 말며, 응당의 법은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수월이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의 몸이 산들의 왕인 수미산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몸이 크지 않겠는가? 수고리야, 말했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몸이 아닌 것을 단지 이름에서 큰 몸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실은 이런 비슷한 내용이 이제는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여기서 어디서 많이 한문으로는 여기 안 나왔는데, 아, 한문도 떠있네. 한문으로는 안 나왔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있는데, 그죠? 어떤 구절이에요? 음무소도 인생이시네. 그렇게 유명한 구절이 여기 식품에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식품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제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예, 어떻게 생각해? 그래. 부처님은 한 번도 일방적으로 얘기 안 하셨어요. 항상 의도를 한번 물어봐. 이 말씀하시기 전에. 어떻게 생각하니? 이러고. 이 기가 막혀요, 부처님 설법. 여기 계신 분들, 자녀분들한테. 어떻게 니 며느리라 그럴까? 며느리한테. 예, 이거 이렇게 할까? 너 생각을 어떠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렇게 하죠. 여기서 또 착한 척 하시네. 다 진짜요? 아, 맞아. 그러셔야 돼요. 며느리도 그, 다른 집에 귀한 딸이에요. 여기 보살님도 아들만큼 귀한 딸이에요. 다른 집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며느리들한테도 일방적으로 너 이거, 이거, 저거, 이거,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왜 내 아들한테 아침밥 안 차려줘? 뭐 이렇게 아니라, 야, 아침밥 안 차려주면 이렇게 하면 돼. 아침밥을 먹으면 어떻겠니? 이렇게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 벌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다. 왜요? 보살님은 어떻게 하세요? 며느님한테 밥 안 차려준다면 아들 밥 안 차려줘. 둘이 선택하는 거죠. 혹시 다른 보살님은요? 요새는요, 며느리한테 이거 해라 말은 아마 아예 끝나요. 둘이 아주 아니 진짜 우리 보살님 현명하신 거예요. 현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살님들 열 분이면 열 분 다 그럴 거냐? 맞아. 오늘은 아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저한테 물어본다면 난 나한테 물어본 일이 없지만 아들 밥 안 차려주면은 아들한테 대놓고 이렇게 네가 밥해 먹어 이러면 아니 왜 꼭 너들이만 밥해야 돼? 여자만 밥해야 돼? 남자는 밥 안 하면 밥만 얻어 먹어야 돼요? 아니잖아. 돌아가면서 일주일은 네가 밥하고 일주일은 내가 밥하고 이렇게 부부가 우리 보살님 거사님들도 그렇게 하시죠? 속으로 말라. 가서 다음 주에 집조사를 가서 해봐야 돼. 보살 거사님들 집조사. 그러면 이제 세대가 많이 변했는데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인구도 늘어요. 너무 여자분들한테만, 며느리나 젊은 여자들한테만, 너는 내가 다 가정도 해야 되고, 애도 봐야 되고, 식당도 다녀야 되고, 그러면은, 어느 며느리가, 예, 하나 결혼하는, 요즘 우리나라 인구가 그렇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 서로 키워주고, 보듬어주고, 아까 말한 대로 그 며느리도 남이지, 귀한 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단지 제가 일부러 이렇게 편안하게, 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꼭 의도를 물어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열애가 이렇게 흑가문이 부처님 본인 스스로 스스로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연등불도라고 해서 내가 과거 하도 전생에 나한테 나를 뛰어쳐준 스승이 있었어. 근데 그분이 연등부처님이에요. 연등불도라고에서 내가 거기 있을 때 어떤 법 있다고 이거 얻었다고 생각했겠는가? 어떤 법이 꼬박 있어서 이걸 깨달았다고 했겠는가? 이래. 그랬더니 수고리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연등불 도락에서 어떤 법 꼭 이것만이 최고의 법이야. 그래서 이 법을 꼬박 있다고 하자. 무슨 말이냐면 딱 한마디로 이제 좀 이따 더 말씀. 꼭 이것만이 반드시 이것만 가지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왜 그런 얘기하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가르치느냐, 지느냐, 다 모든 길이 여러 길이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나라 경호 스님의 제자이셨던 수월 스님은 오로지 참선에서 깨달지 않았어요. 신모자고 대단한 희망. 대단한 나무 아미타비 가마까마라 다나다라 신모자고 대단한 희망하시고 깨달으신 기분이에요. 또 어떤 스님은 참선에서, 아, 스님만이 아니고 여기 제가 보자는 말 똑같아요. 내가 말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뭐, 참선하셨죠. 어떤 분은 얼마 하루 종일 성전 매식 하시는 분 계셨어요. 지금도 계실 거예요. 얼마나 절반 삼촌. 어떤 분은 걸으면서 명상하는. 아, 걸으면서 명상 있어요? 뭐 행선이라고 하는데 그냥 막 걷는 게 아니라 걸음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 우리 초기부교로 얘기하면 쌍길이 생긴다 그래요. 근데 이제 쌍길이가 아니어도 돼요. 나무아미타불 해도 되고 마하반나바람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마하반나바라밀 걸음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예를 들어서 집에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저기까지 거리가 대략 뭐 예를 들어서 뭐 20보다 그 마하반나바라밀 몇 보 하는 거예요? 양쪽반에서 따져보면은 20번 40번이 될 수 있는 거 한 발씩 한 발씩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깨달음에게는 이것만이 최상이다라고 하는 부처님께 우리 불교, 특히 금강경에서 이렇게 많이 강조되가 물론 이제 다른 경전에는 이것만 해라 이렇게 해요. 하지만 이제 금강경 같은 오직 이것만 있어서 이것만이 깨달음을 이뤘다라고 하는 방식은 없다 이거죠. 그래놓고 이제 전체 볼게요. 수보리가 그대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고사리 국토를 장엄하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이 아니요 이름만이 장엄이다 이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이름이 장엄인 거예요. 아 얘가 지금 카네이션이에요. 그래 내가 이거를 국화라고 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다른 것도 없지만 잘못된 것도 없어요. 얘가 카네이션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국화 쓸 수도 있어요. 그냥 단지 모든 사람이 하나하기 쉽게 약속을 정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이름을 띠는 거예요. 근데 그 허상에다가 우리가 집착을 하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수보리와 모든 보살 망당이와 같이 성경을 막 내야 된다. 그래서 둘 다 성경을 정말 중요한 단어. 금강경은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신은 한 번 나오는데 다른 데도 또 있어요. 옥무소주 임팽심할 때 그 귀신이 청경신. 그 다음에 처음에 상품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부처님, 응원하주 운하항복귀신. 제가 보살신 마음을 냈거든요. 운하항복귀신.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항복받아야 되고, 어떻게. 아, 거기서 말하는 항복귀신은 참, 언내를 얘기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맞아. 그래서, 금강경에 있는 응무소주 임팽심할 때 그 귀신이 정한 마음, 이 귀신이 금강경에는 기자를 쓰고 있지만 해석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청정식을 내야 되는데, 어디 갔어? 무서워, 머무는 바 없이 사들에게 머무는 그 마음을 낼지냐. 그걸 이야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우리 산대 엄청 많은 산들이 있는데, 무슨 우리나라 북두산, 지리산, 뭐 다 포함돼서 쉽게요. 응? 그렇게 많은 세상의 산들 가운데, 인도의 말라에서 순위산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몸이 크지 않겠다. 그랬더니 수보리가 말하되 매우 큽니다, 대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몸이 아닌 것을 단지 이름에서, 이름 불러서 큽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이제 그 번호로가 1번이라고 써 있는 게 내용이 지금 2분 10분인데 장엄 총포를 얘기하고 있어요. 총포를 장엄한다 그래. 그러면 이왕 나왔으니까 총포라는 말이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지금 금강경에서 총포가 두 번인가 세 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 풀 내용이 제목이 정토예요. 여기서 뭐 우리가 지금 7월 봉기에서 제사 주신 분도 돌아가신 분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그 간절하죠. 어머니가 극락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 정토라는 말을 극락 정토를 또 일반적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그런데 여기 계신 스님 오늘 찬물 끼얹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제가. 근데 정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정토, 사방 정토. 지금 예를 들어서 열반하신 분이 돌아가셔서 종락도 여기 말고 내가 살고 지금 이 얘기 말고 좀 더 저기 좀 더 저기 좋은 행복의 세계, 해탈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가 따로 있다. 아까 때도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다, 여기를 차방이에요. 내가 여기, 여기 다 서도 차방이고 저기 극락에 있는 극락동도 타방이에요. 정말 행복한데 그 극락동도에 있는 타방세계 정토가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실 때 우리가 좀 있으면 7월 100일 때 기도를 하고 누군가가 바로 누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얘기해요? 좋은 정토에 태어나를 방언하잖아. 그게 타방동도야. 또 한 가지 정토가 있어요. 두 번째 정토가 뭐냐면 유심 정토가 있어요. 유심 정토가 대략 뭔 뜻인지 아시겠죠? 무슨 뜻일까요? 오직 내 마음이 지금 행복하면 정토예요. 근데 내가 너무 괴롭고 지구가 짜증스럽고 막 그래요. 과사님하고 싸웠거나 뭐 우리 친구들 일반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중고생들이 친구하고 막 머리 때리고 그 싸울 수도 있고 진짜 시험을 못 받는 주옥 같아. 그 지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시험을 일반 학교 그렇지만 시험을 100점 맞았어요. 우리 여기 계신 고사님들이 막 무슨 어디에 당첨돼서 큰 뭐 돈이 들을 수도 있다는 무슨 뭐 당첨돼서 지금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좋아. 그럼 말 그대로 지금 기분이 좋은 거야. 근데 또 그런 얘기만 하면 좀 그러네. 아, 뭐 부처님 법문을, 스님 법문을 들으니까 아, 정말 이렇게 좋은 말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거기도 정토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타방정토와 유심정토 두 방토로 나눕니다. 실은. 자, 그런데 저는 전공이 유심정토 쪽이고요. 우리 대부분의 공자들은 대부분 유중정토를 얘기해요. 타방정토를 얘기하는 경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무량수경, 정토부 경전에서 정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큰 스님들 중에도 스님께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삼매에 드셨는데 그 삼매에 드셨는데 스님이 삼매에서 뭐 20일 아니면은 뭐 며칠, 일주일 만에 깨어나셔서 정토에 가까우신 분들도 계셔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러니까 몸이 실제로 간 게 아니라 스님께서 삼매에 드셨었는데 삼매에 드셨다는 한두 시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정말 어느 큰 스님은 몇 년도 그러셨대요. 근데 이제 네, 기록이 있어요. 관정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신데 열반하셨어요. 중국 스님이신데
그 스님은 몇 년 동안에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스님께서 나중에 나타나셨는데 극락도 따셨다고 해요. 그 극락관도, 극락관도 유람기라고 하는 책이 한 20년 전에 나와서 한동안 유행했었어요. 그러기도 하고 또 뭐 단시간 갔다 오신 분도 하고 그리고 극락 갔다 와서 극락 얘기를 다 하신 경우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여기는 없지만은 중국에 가면 극락도 그림같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60정도 전공이지만 그 정도 타방정도 없다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서 직접 보지 않았다고 틀렸다고 해서 딱 단절돼서 할 게 없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사박정도 근학생에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참견된 얘기 같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말하는 정토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 무슨 말 좀 이해하시죠? 그럼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사박정토에 대한 얘기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정토가 있다고 그랬죠. 오직 내 마음이 청동할 때 정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프린트물에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1번 그래서 타방정토 2번 무심정토 이렇게 써있죠? 네 한번 봐봐요. 그래갖고 뭐라고 써있냐면 한 번은 써있어요. 아마 스님들 들으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돈사탐진치 상기불법승 염념무심 처처할락거 우리 스님들 연구할 때 이거 하거든요. 제가 들을 때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삼덕을 탐진치 삼덕을 다 없애버리고 항상 불보 법보 선보에 기일하고 내가 항상 생각 한순간 잠깐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도 10분 동안에요 생각이 100 생각이 몇대 생각하고 했었어요. 실은 본문 듣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생각 찰나. 그래서 우리 불교에는 그 생각 찰나는 일념이라고 해요. 일념. 한순간 있어요. 그 찰나마다 생각마다 항상 불이시야. 내가 나도 깨닫고 다른 사람도 함께 깨닫는다는 불법승을 구하고자는 불법 진리를 구하고자는 보리심, 보리심을 항상 바란다. 금강경으로 치고 다른 경전으로 쳐도 발안따라삼박삼보리심이야. 그거를 줄여서 얘기하면 발보리심. 그걸 두 글자로 줄이면 발심이에요. 다 똑같은 말인가요? 발심, 발보리심, 발안따라삼박삼보리심이야. 그 항상 발보리심, 발심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바로 그 자리가 극락이래요. 돈사탐진치 상기 다 애우실 거네 그죠? 돈사탐진치 상기불법승 염려버리신 처처할락 그거죠. 나중에 스님들 제사 지낼 때 염불하실 때 이거 꼭 나옵니다. 꼭 귀담아 들어보세요. 그 소리예요. 지금 이것도 이게 무슨 정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한 순간마다 순간적으로 나쁜 생각이 아니라 좋은 생각 깨달음을 구하고자 뭐 깨달음까지 아니어도 돼요. 나무하면 탑을 하든 관생보살하든 마하반나발을 하든 그래서 우리가 연불이 아니라 이렇게 정근을 하는 게 좋은 이유가 있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생각이 계속 다른 생각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좋지 않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얼른 그걸 대치하기 위해서 마하반나발을 하는 거야. 그 마하반나발을 한번 하면 나쁜 생각을 한번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반복해서 하라는 이유 있는 거야. 우리 큰 스님들이, 우리 제가 스님들, 거기서 막, 어른들이 맨날 망상하지 말아라, 쌀때문에 생각하지 마, 이러거든요? 뭐가 막 쌀때문에 생각 별로 안 하는데 왜 맨날 그 망상하지 말아라, 쌀때문에 생각하지 말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거보다. 근데 어느 날, 한 몇 년 전에, 어제 책을 보다 알았어.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 다 이해하실 거예요. 탕감원들이 있어요. 뭐 세상에 살기 힘들고 뭐 우리나라도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상담을 받아주는 거 생명의 전화나 뭐 이런 전화 있잖아요. 그 상담은 있는데 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상담원들한테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내용의 상담이 많이 들어온다. 아 그랬더니 여기 계신 분 부사님들은 혹시 내가 힘들 때 전화하면 무슨 전화 하실 것 같아요? 생각했나? 나라면 내가 힘들 때 무슨 말 할까? 그분들한테 무슨 뭔가 답답하니까 했잖아요. 대부분의 조사가 나왔는데
어떤 보살님, 일반 아주머니들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암으로 죽었어. 암으로 죽었는데 이분이 전화를 해서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너무너무 죽어서 마음이 아픈데 혹시 나도 그렇게 암 걸리면 어떡할까? 근데 여기 상담원이 물어봤어. 그 보살님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요. 근데 왜요? 혹시 나도 그렇게 죽을까봐요. 안 걸렸는데 그렇게 할까봐. 그 다음에 또 뭐 과거에 뭐 남편이 나를 괴롭히고, 물론 우리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병이 트라우마라고 하죠. 과거에 뭐 나한테 남편이 나한테 막 안 좋게 하고 때리고 뭐 이런 그러면 괴로워하는 거. 아 그러냐고 남편한테 따지라고.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왜 괴로우세요? 옛날 생각하니까 괴롭대. 과거 생각하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미래 생각하는 또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도 요즘 젊은 부부들 또 이혼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우리 부부가 우리 애가 결혼했는데 한 2, 3년 살았는데 맨날 싸울 거 같고 투덕투덕하고 싸운대. 그래서 이제 부부가 이혼하면 아들 자식 부부가 이혼하면 자기가 다시 봐야 돼 손절을. 그런 거. 그러니까 상담원이 물어봤어. 제가 싸워서 이혼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혼 도장 찍었다고. 안 찍었대. 근데 왜 괴로우시든 혹시나 볼까봐. 지금 뭐예요? 지금 벌어진 일을 가지고 내가 힘들어 생각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벌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미래 생각, 과거 생각. 또 우리 일반 학생들, 제가 이제 학생들을 쓰면 되죠. 다음 주에 시험이 있어요. 열흘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근데 시험 공부해요? 시험 공부는 안 해. 그리고 시험 보는 날까지 괴로워해. 공부는 또 안 해. 그 일주일 동안 괴로워해. 아니, 시험이 떨어져 연습을 안 해. 고민하고 괴로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서 85%, 90%는 지금 당장 벌어지지 않은 과거, 미래를 가지고 사람들은 생각, 괴로워한대. 그래서 제가, 아, 그래서 우리 부스님들, 큰 스님들이나 우리 불교에서 망상하지 말란 말이야. 다 그 말이었던 거야. 그래서 제가 무슨 원고를 쓰면서 이런 썼어요. 다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생각으로 고통을 만들어 낸다. 제가 원고를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를 만들어 내는 거. 그리고 맨날 남이 그런 것처럼 보니까. 그래서 전환이 필요해. 그래서 제가 저가 아니라 우리 불교 신자들은 쉽게 살 안 돼요. 아무도 오늘 스님 저한테 이런 말 들었다고 내일부터 딱 보고 안 돼요. 그거 솔직히 말하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정돈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남무아미탑을 관전도살 마라나바라는 흑가모니를 하든 아니면은 지장도살을 하든 본인이 하던 걸 해야 돼. 억지로 뭐 없는 갖다 막 문수보다 지장보다 도용보다 다 볼 필요 없어. 자기가 평소에 많이 하시던 불보살 머머를 붙이면 애가 한순간에 괴로운 생각을 한번 알아보고 두번 알아. 근데 그게 습관이 되면 어떨까요? 습관이 돼서 마음 안 나가려면 하다 보면 누구 미워하다가도 마음 안 나가려면 탁 생각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그럼요. 그래서 제가 아마 저번 달에 이 말씀을 하듯 이렇게까지 하면서 마음 안 나가를 정분해야 된다 얘기 아마 얘기 말씀드렸어요. 수지 독성 해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래서 지금 모의 얘기가 한참 뒤로 빠졌는데 유심종토 얘기하다가 그래서 유심종토 얘기하다 어디 갔어 유심종토가. 그 다음에 유심종토에 또 한글이 있대. 뭐라고 그랬냐면은 육조 단경에 보면은 써있어요. 제가 보는 프린트 오른쪽에 마음이 정정하면 곧 여기가 자성의 마음자래요. 자성의 소방통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소방통토를 저기 가야가 아니라 내가 마음자리가 지금 정정하면 그 자리가 바로 소방통토이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부분은 뺐어요. 양이 많을까봐. 육조단경에 뭐라고 썼냐면 동방이니 서방이니 하면서 극락통토를 찾아가지 말아라. 동토에 가면 정토가 있어? 첫토에 가면 정토가 있어? 이러지 말아라. 내가 지금 마음자리 한자리 여기 하면서 수행하고 정정하면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 말씀 성정한 수행자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유마경에. 아 제가 한글을 안 붙였네. 유마경에 보면은 이 내용이 있어요. 아 몇 년 전에 7년 전인가? 우리 조계종에서 부처님 오신 날 캐치프레이즈를 내버렸어.
그게 이게 뭐냐면 신청정 국토청정이에요. 이게 윤화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니 내가 청정하면 이 대한민국이 청정하다? 틀리진 않아요. 근데 꼭 틀리진 않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야.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야,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 마음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 내가 그러면은 이제 보살 입장에 얘기하는 거. 그럼 아들이 엄마 내가 뭐 여자친구하고 엄마 나 어디 놀러 지금 뭐 데이트할 건데 엄마 막 5만 원만 좀 해. 그럼 내가 여기 계신 분이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야 5만 원 갖고 어떻게 하냐 야 10만 원은 줘야지. 10만 원 줘야 내가 마음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럼 아들은 또 어때? 아이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좋은 엄마하고 그 친구, 그 뭐 아드님은 또 이제 친구, 여자친구 만나서 재미나게 놀고 행복하게 하고 집으로 돌아. 그럼 오면서, 아, 자기가 기분이 좋은데, 아, 우리 엄마한테 오늘 10만 원 받았지? 들어가면서 엄마한테 하다못해 머리핀이 해달라고. 예를 들어서, 잘 모르지만, 머리핀 살 수도 있어. 아들 같은 딸 있잖아. 그럼 내가 행복하니까 아들도 행복하고, 아들의 여자친구도 행복하고, 그날 하루가 돌아오면서도 기분이, 분위기가 좋아. 그 반대로 얘기했대. 내가 지금 기분이 너무 기분 나쁘고 막 짜증이 잔뜩 나서 아들이 엄마나 5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냐? 야 내가 뭐 네 적이나? 어? 내가 무슨 네 후보냐?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죠? 말한 거 안 줘. 그럼 아들은 아들대로 어떻게 했어요? 꼭 필요해서 달라고 했을 건데 그죠? 아들은 아들대로 막 잔뜩 짜증이 나고 막 소리 같이 들을 수도 있잖아요. 진짜 화가 나고. 아, 커플할 데가 없으니까 지 여동생한테 가서 막 도박을 줄 수도 있고. 그 여동생은 오빠한테 기분 나쁘게 살고니까 또 엄마한테 다시 되풀이하고. 그, 제가 지금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막 내 마음 하나짜리에 따라서 모든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렇게 오셨는데, 내가 기분 좋게 오고, 아유, 너무, 아유, 켜고 들고 오면은 옆에 있는 보살님들도 그게 알게 모르게 전염이 돼요. 저 사람 그리고 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시는 걸 보면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보살도 아유 우리 보살님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나도 정말 열심히 스님이 명상하고 스님하고 같이 기도도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돼요. 진짜 그 마음가짐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고 내가 주의 분위기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게 이 말이에요. 나라가 청정하기도 하지만 무슨 말이죠? 그렇죠?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음화경에 신청정 국토청정이란 말이 굉장히 진짜 의미 깊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딱 그거예요. 유신정토. 그리고 이 금강경에 얘기하는 이 식품이 장엄정토거든요. 내가 마음 장토를 마음 자리를 깨끗하게 한 자리를 장엄한다. 장엄한다 막 꾸미는 것도 있지만 내가 열심히 수행하고 기도하고 정진하고 말 그대로 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 수행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정진의 의미하고 아 아까 우리도 정진하고 정진하고 하자고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재미난 일화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일화를 중국의 그 도난스님이라고 계셨어요. 돌아가신 지는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어른께서는 한 110대까지 사셨어요. 중국 힘들 치면은 110대, 120대, 40분도 덜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 도난 스님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제 중국이 1949년에 타이주야 됐잖아요. 근데 그 이전부터 스님이셨어요. 그 이전에도 30대였대, 스님께서. 그러다가 중국이 1949년에 딱 타이주야, 공산주의 시키면 공산주의가 되니까 모든 종교에 대해서 조금 핍박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근데 딱 50년대 들어서 했어요. 50년, 그러니까 50년대. 그러니까 스님들은 승려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님들은 일반 제가다가가 돼갖고 노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스님들은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진짜 깊은 산속으로 사시다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요. 또 스님들 중에는 대만으로, 홍콩으로, 미리 공사회주의가 되기 바로 전에 이제 건너가신 분들도 많고요. 또 한 분들은 티베트를 가신 친구도 있었습니다. 티베트 쪽으로. 왜냐하면 당신께서 스님들이 이제 수행을 계속 해야 되니까 승려 생활을 하려고. 그래서, 근데 이 보난 스님은 그냥 중국에 계시다가
결국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일단 부모로서 사상계도 안 하면은 종교로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한 24, 5년을 감옥에서 사셨어. 그래서 감옥에서 사시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 1977년인가 78년에 누가 정권을 잡냐면 덩샤오핑이 정권을 잡았어요. 마오쩌둥이 돌아가시고 2년 있다가 덩샤오핑이 그분이 이제 총리가 되셔서 그걸 잡았는데 그분이 1970년에 후반에 중국이 너무 못 살아가 다 굶어졌지 하도 이게 모든 것을 구교하고 사야 하니까 참 우리 인간이 그랬던 거야. 아무리 좋은 이런 원리도 결국은 그래서 덩샤오핑이 딱 그렇게 했죠. 검은 지든 흰 지든 무조건 다 우리가 좋은 것이라면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분이 민주주의 방식을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이고 장사하고 뭐 사회도 어느 정도 개인화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이 조금씩 발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종교도 어느 정도 자유화를 했습니다. 예, 70년대 후반, 78년, 79년에. 그런데 중국은 정해진 종교가 있어요. 불교, 기독교, 천주교, 또 뭐가 있을까요? 도교요. 하나가 더 있어요. 가끔 중국 저쪽 북쪽 지역에서 자치하겠다고, 민주화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이슬람교도요. 그래서 중국은 정해놓은 법은 다섯 종교입니다. 그 다섯 종교 이외에 막 뭐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또 안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륜인가 뭐 하나 있죠. 뭐 해서 굉장히 핍박하고 있는 이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섯 종교는 어느 정도 자기가 자유롭게 믿을 수 있습니다. 중국 스님들 우리나라에 유학도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종교를 하다 보니까 본안 스님이 이제 그때 감옥에서 나오시게 돼요. 그래서 스님께서 한 23년? 24년을 감옥에 살았어요. 그 감옥도 난 여기 계신다고 가보지 않았겠지만 그 못 사는 나라에 감옥이 뭐 이거 나중에 중국인들은 기분 나쁘겠다. 아 기분 나쁠 것도 없지 뭐 현실이 그러니까 그 못 사는 나라에 감옥은 어떻겠겠어요. 그죠? 그런데 기자가 그러다 이제 본안 스님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셔서 80년대부터 중국도 엄청 많은 불교 사찰을 불사했어요.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사찰들은. 나중에 여행 가시면 이상한 스님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정말 훌륭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공부하는 분들 계십니다. 정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비슷비슷 따라따라 어느 나라나 다 그러니까. 그래서 불사를 엄청 많이 하시고 스님이 이제 100대 되는 행사 때 이렇게 보살계가 됐나 봐. 그래서 어느 기자가 물어봤어. 스님, 스님이 딱 30대 후반부터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 감옥에 계셨는데 스님 인생으로 봤을 때 억울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권한 스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스님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이랬을 것 같다, 이럴 것 같다, 응? 스님 뭐라 하셨냐면, 나는 감옥이 너무 좋았다. 왜 좋았냐면, 1960년대, 67년, 70년대 초에는요, 문화대혁명이 있었어요. 문화대혁명이 있어서 어마어마한 정치, 아니, 어마어마한 문학가들, 교수님들, 글 쓰는 사람들, 예술가들, 엄청난 핍박도 많이 받고, 너무너무 막 자존심 상할 막 그 홍위병들한테 많이 맞고 막 이래갖고 자살도 엄청 많이 했어요. 학자들, 특히 이제 문학가들, 종교인들이. 그래서 스님 뭐라 하시냐면 내가 그때 감옥에 안 있었으면 그때 나 죽었을 거야. 근데 내가 감옥에 있었으니까 난 사는 거야. 그리고 나는 감옥이 더 좋은 내가 수행할 수 있는 도량이었다. 그 거기가 감옥이 아니었어 당신한테는. 우리가 봤을 때는 지옥 같은 곳이었는데 스님은 거기는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수행도량이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감옥이라는 지옥 같은 곳인데 스님은 거기를 어떻게 생각하셨다고요? 극락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가 불평불만이 막 기분이 아무리 나쁘고 막 짜증나서 그랬는데 극락에 가까운 거죠. 우리한테 여기 계시거나 저한테 그건 극락이 아니에요. 감옥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지옥에 나가도 내 스스로가 기쁘고 내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내 스스로가 환희심에 닿으면은 그 지옥이어도 어디라고요? 극락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대승불교 경전들이 타방종토 얘기보다는 유심종토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금강경도 유심종토를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극락당, 이 장엄이 장엄종토거든요? 종토를 장엄한다? 말 그대로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보리심으로 전환해서 부처갈 수 있도록 깨달음에 이룰 수 있도록 행복한 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뭔가 이걸 연구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가치관하고 행복관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붙여봤어요. 그럼요. 내 가치 개념을 바꿔야 됩니까? 자,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어떤 책이 있냐면, 명나라 때 인물이신데, 요공 사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 아시는 분이 붙였네요. 불관 출판사에서도 나왔어요. 요공 사원. 요봄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효봄이라고 하는 남자분이 명나라 때 사람인데 자식한테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준 거야. 근데 우리 불광출판사에서 한 20년 전에 나왔고 계속 출판되고 있을 거야. 요봄 사원 아마 여기는 있을려나? 있는데 거기에서 봤어요 제가. 근데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내가 우리가 마음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명나라 때도 명나라가 딱 그래서 엄청난 전쟁이 많았어요. 중국이란 나라는 끄떡하면 여기서 무슨 쿠데타가 일어나고 여기서 죽고 아무튼 이런 일화가 많으니까. 그래서 명나라 막 처음 있을 때 엄청난 흉어리가 막 사람들이 많이 죽고 버려. 그래갖고 이제 가난한 농부들은 팔려가기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느 농부가 막 이제 재산이 망해가 완전히 망해갖고 그래서 이제 자기 부인이 다른 집에 가서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첩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노비 일하는 거야 아니라 이렇게 팔려갔어요. 자기 부인이. 근데 이 부부가 참 사이가 좋으신 부부였나 봐.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팔려갈 수밖에 없는 부부. 근데 이제 아주 그 대단한 집에 이제 남자분이신데 이 남자분이 이제 마침 자기 부인이 죽었어요. 죽은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 시대, 지금부터 명나라 때는 지금부터 4, 5년 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부인을 드리고, 첩을 드리고, 자식을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 때문에.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런 거예요. 아유, 뭐, 선생님 아저씨 뭐, 부인도 죽은 지 얼마 안 됐고, 첩을 해도 드려서 아들을 하나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랬어요. 아, 자, 근데 저 고 이전에 막 이 전쟁 통해, 자기 부인이 바로 죽기 전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자, 죄송합니다. 그 말을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4살, 5살일 때 전쟁이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휘말려갖고 애기가 어디로 없어졌어요. 그 아들이.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그런데다가 이 남자분은 대단한 부잣집 아저씨에 막 장사, 큰 장사를 하시는. 근데다가 이 부인까지 이제 죽은 거야. 그러니까 아들도 없어졌겠다. 그러니까 이제 죽은 거라고 생각한 거지. 전쟁통이니까. 아들도 없어졌겠다, 뭐, 5살 먹으러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부인도 죽었겠다, 이 사람 살 의욕이 없어. 근데 그러던 터에 주위에서, 아유, 어차피 부인도 죽었고, 그리고 뭐 아들도 죽었을 거다. 벌써 몇 년째 없어, 안 보이지 않느냐. 난 전쟁 중에 죽었을 거니까, 첩이라도 드리고, 두 번째 부인으로도 드려서 아들을 하나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위에서, 아무나 누구나 그랬겠죠. 지금부터 4, 500년 전에.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 이제 마침 그 아주 부잣집에 8년 여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난하다 보니까 그 전쟁 통해 뭐 모든 걸 다 잃고 부인이 팔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을 드렸는데 부인을 드린 거죠, 척으로. 근데 그 부인이 그냥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우느냐 그랬더니 이제 여자분이 얘기를 해요. 제가 부부가 내 남편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전쟁을 겪으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제가 팔려오게 됐다고 제 남편이 너무너무 간절하게 보고 싶고
남편이 복도에서 그렇다. 그런데 이 남자분이 그 여자분한테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줘요. 큰 돈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남편한테 가라. 내가 보내주겠다. 그리고 이 돈으로 조금 장사를 하든지 당분간 잘해서 잘 살아보라. 그리고 이제 이분이 여자분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좀 가져가서 제가 여자분이 그랬는데 뭐 언제부터 제가 갚겠습니다, 갚겠습니다 하고 그 돈을 가져가서 남편한테 가서 남편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가게를 하나 하면서 살게 됐어요. 근데 그러던 때 자기한테 은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종 가서 인사도 하고 그래갖고 이제 뭐라고 했냐면 여자분이 자기가 이제 처음으로 왔다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좋은 여자분이 있으면 언젠가 소개해 줄 겁니다 라고 여자분 그런 데가 있나봐. 근데 항상 머릿속에 있었겠죠. 그러던 토에 몇 년이 흘러서 그러던 토에 한 12살 13살 먹은 남자애가 우연히 그 장사하는 집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라 이렇게 뭐 서드리게 해주는 애. 그래서 이제 여자분이 너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제가 열몇 살이에요. 근데 왜 부모가 없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난리통에 제가 4~5살 때 아버지를 잃게 됐다고 부모를 잊어버리게 됐다고. 아 그러냐고. 근데 애가 일을 잘 더 일도 잘하고 12살밖에 안 됐는데도 너무 강해. 그래서 이제 이 여자분이 나한테 옛날 그 덕을 주신 그 아저씨한테 가서 선생님한테 가서 이 애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애를 데리고 가서 이 애가 그 이제 밑에서 일도 좀 도와주고 나도 워낙 얘가 잘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분 일을 도와주라고 데리고 갔다 하고 이 여자분이 그 애를 데리고 자기한테 도움을 주신 진짜 아저씨한테 갔어요. 아주 대단한 부자 아저씨한테. 딱 데리고 와서 딱 갔는데 이 아저씨가 딱 애를 12살 먹었다는데 자기한테 다른 거 이상하다 싶은 거. 그래서 이 어릴 때 애가 이제 점이 있다거나 뭐 있었겠죠. 그 아버지가 이제 이 아저씨가 애를 이렇게 확인하고 하더니 딱 보니까 자기 아들인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아들을 찾은 거야. 기가 막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 여자분한테 도움을 주고 이 여자가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줬는데 그분이 진짜 알게 되면 그 아들을 하나 찾아준 거야. 귀한 아들. 그게 원효 사울에 나와요. 거기서 너무 저는 그 내용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정말 마음과 인문이 불자인 아니고 떠나서 내가 살아가는 마음 씀씀이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우리가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옷을 잘 입어야 되는 거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지금 현재 살아가는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인생길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부처님 길은 특히 금강경 같은 길은 꼭꼭 수행해서 깨달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다른 길을 제시해 준 게 이 금강경 내용이지 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뭐 불자 수행은 이렇게 해야 된다 길.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걸 오로지 세상의 깨달음이 이것만이 아니라고요. 얼마든지 다른 깨달음을 공부할 수도 있고 내가 세상이라고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것도 얼마든지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걸 인정해 주는 게 금강경 길이에요. 이 얘기 하다 보니까 또 다다음 주가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부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일곱 걸음을 걸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천상천하 위하도. 근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늘 위에나 하늘 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기가. 오로지 유아독도 나만이 최고다 이 소리예요. 그죠? 근데 거기까지만 해석하면 안 돼요. 원래 그 뜻은 내가 최상 최고야 너는 덜 벌들어서 이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는 나예요. 그렇지만 상대방은요. 상대방도 그 사람을 존중한 겁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 아들이 귀하지만 최상의 아들이지만 그 며느리도 사돈집에서는 아주 귀한 딸이에요. 그걸 내가 이해해주면은 며느리한테 좀 달라진 거죠? 똑같은 거야.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해석이 오로지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최상이라면 다른 사람도 최상이구나 라고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해주는 의미가 그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하고 2번 그랬네요. 2번에 보면은 제가 2번이라고 떠나는 게 뭐라고 했냐면 불국초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이 아니라 단지 이름이 장엄해준다. 이것도 좀 장엄이라 아까 말한 대로 불교에서 우리 특히 금강경에서 장엄이라는 거는 확 끊어서 꾸며서가 아니라 결국은 장엄.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꽃을 다 좋아하는 사람은 꽃값이 실은 싸지 않잖아요. 꽃을 많이 사면 몇 만 원 되잖아요, 그죠? 꽃이 엄청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많이 사서 그게 장엄이에요. 그런데 어떤 누구나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보살님이나 옷을 너무 좋은 걸 좋아해. 옷 사는 걸 너무 좋아해. 옷만 잔뜩 사고 그냥 자기가 산뜻으로 옷도 사고 그냥 옷만 가지고 그래갖고 이분은 옷장한 게 이만큼 돼. 그 옷장한 것만 흐릿하고 즐겁고 행복해. 그 사람한테는 꽃이 장엄이 아니라 뭐가 장엄이에요? 옷이 장엄.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먹는 걸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막 비싼 집에 가서 먹어야 되고 비싼 음식점에 가야 되고 유기농만 먹어야 되고 뭐 옷은 마음을 크게 지금 별로 안 입어도 되는데 근데 그거는 뭐가 장엄이에요? 잘 먹는 게 장엄이에요. 어떤 사람이나 가지고 있는 가치 개념이 달라서 그래요. 여기 계신 분한테 신발을 줬어요. 가까 받을 때 무슨 생각 하는지 알아요? 다들? 식관을 가지고? 옷 좋아하는 사람 옷 사러 가요? 먹고 들어간 사람 먹는 거 가져요? 보시 많이, 스님들한테 보시 잘한 사람들은? 스님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보시 많이 해요? 그게 장엄이에요? 다 가깝다는 거예요. 내 가치 개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여기서도 보면, 꼭 이것만이 장엄이고 잘 뽑은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 무슨 말이냐? 내가 장엄이 필요하지만 이것도 내 하나의 아직도 집착이고 내 개념, 내 관념에서 나온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이나 관념이나 이것조차 다 하나의 내 개념에서 만들어낸 사고일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해서 깨달음을 이뤄야 그건 그대로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우리가 얼마나 먼 길이에요. 그래도 먼 길이어도 가기 위해서 과정을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우리 불자의 길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요. 다음에 이제 요 얘기하고 이제 3번 보면은 음무소주 이생기심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자, 음무소주 이생기심 아까 제가 그랬어요. 누구하고 관련돼요? 그리고 금강경이 우리 조계종의 후위 동전이 되는 역할을 한 게 이 구절이에요. 해림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우리나라 스님 아니에요. 중국 스님이십니다. 우리가 조계종 할 때 조계라고 하는 산에 살았던 스님이세요. 조계산에 살았던 육조 해림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출가하기 전에 머슴이를 하셨어요. 머슴이라니까 가난하니까 나무에서 벌어먹고 사시는 분 이렇게 노총가 결혼도 못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나무를 많이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홀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살아. 돌아가는 중인데 이렇게 이제 잠깐 이제 좀 길이 멀었나 보지. 그래서 이제 주막집에서 잠깐 앉아서 쉬었어. 그때 스님이 아니고 머슴이 더봉머리 총각이라고 했네. 그래서 이제 앉아 쉬고 있는데 방 안에서 어느 스님이 금강경을 독독하고 있어요. 금강경을 독독독독 하고 있는데 이 스님께서 식품에 옥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딱 붙은데 이 구절에 요즘 애들 말로는 피리꽃이라 해야 되나? 우리 불교로 얘기하면 스님이 그 한 구절에 마음이 수행자로 될 수 있는 전환을 그 한 구절에 스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해는 그런데 해는 스님이 그 길로 도대체 스님께 뭐예요? 이랬더니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입니다. 내가 이걸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저 한배산에 있는 오조 홍인 스님을 찾아가면 됩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러면 제가 출가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출가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금강경 이 한 구절을 듣고 출가하는 마음 내서 출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조 홍인 스님 찾아가서 그때부터 출가자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우리 조계종이라고 하는 게, 이 조계종이 되기까지 선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발달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큰 스님이 되신 겁니다. 그럼요. 이분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계라고 하는 게 그분이 살았던 산 이름을 딴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스님들이 가장 많이 경전도 하고 수행하시는 스님들이 육도당경이라고 하는, 아까 육도당경 했었죠? 그 육도 해본 스님인데요. 그 스님 책이에요. 그 책을 많이 공부하십니다. 대학에서도 강의가 하죠. 강의가 있고 이제 수업이 있을 정도. 그래서 육조해민 스님이 이 구절을, 응무소조 이세기십이라는 구절을 듣고 내가 출가하겠다는 마음을 내면서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가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 금강경이 되게 된 겁니다. 그 말 그대로 내가 응무소조 이세기, 내가 마음을 정리, 근데 지금까지 한 구절과 똑같아요. 내가 마음을 정정하고 보면 어떤 소리도 들리면 내가 막 기분이 좋아? 그럼 그 소리가 나한테 어떨까요? 기분 나쁘지 않아. 근데 내가 기분이 나쁠 때는 어떤 좋은 조개도 치는 거야. 보는 것도 그렇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색상의 말을 한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다 내 마음에서 눈으로 보고, 내 마음에서 귀로 듣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운무소주 이생기시라는 말 속에서, 내 마음이 어디 상태에 머물러 있었든 간에, 내가 정말 마음을 항상 청정한 마음으로 유지하고 있으면, 그 어떤 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하나의 마음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금강경님도 그렇고 경전 이야기들이 대부분의 무심, 마음을 청정해야 하느냐, 마음을 닦는 얘기가 주로 중심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너무 본분이 지으면 또 막 지금 재미없잖아요. 오늘 법문은 여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 아무튼 부처님 오신 날, 이 불광사가 반드시 틈이 없이 썼으면 좋겠어. 혼자 오지 마시고, 이때 며느리도 한번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사회도 한번 데리고 오고, 이렇게 오셔서, 이제 한번 절이라도 하게 하고, 영등이라도 한번, 그리고요, 여기 보살님들은 자기들 만나세요. 딸이나 며느리나 아들, 지가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여기 계신 분들 돌아가면도 연등 갈 줄 알아요. 아이,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 갔구나. 진짜로. 그렇게 하셔서, 아무튼 이렇게, 오늘 그 다다음 주, 이 불광사가 그냥 다 들을 틈이 없으러, 정말, 진짜, 부처님한테 난 장엄이, 수많은 사람이 와서 같이 법문 듣고 기도하는데 난 우리 부처님한테 이게 잘한 것 같아.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네. 아, 그러면 제가 다음 달에도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